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능엄경 제281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나나, 일체세간에 나고 죽는 것이 서로 계속되어서 나는 것은 습기의 순종함을 따르고 죽음은 변의 흐름을 따른 아니 목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에 아직 따뜻한 감촉이 남아있을 적에 일생의 선과 악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죽음을 거역하고 삶을 따르는 두 가지 습기가 서로 어울리나니라.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을 하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능엄경 제8권 363페이지입니다. 운호심책으로 363페이지 중간 일곱째 줄입니다. 전번에 중생의 분뇌와 분뇌, 내분과 외분 말했죠. 내분은 정이고 외분은 상이다. 그래서 중생의 두 가지를 말했죠. 중생을 두 가지로 분류할 때 몸에 관해서 몸에 직접적인 그것을 내분이라 했고 외분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밖으로 작용하는 그런 생각을 외분이라고 했죠. 정과 상입니다. 주로 정과 상을 말하는데 정은 몸에서 무겁고 탁한 존재라서 물과 같이 밑으로 가라앉아가지고 흐르고 잠기는 거고 이 상이라는 것은 가벼워서 조금 불같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상은 상이고 정은 하지요. 내려가는 성질이 정이고 올라가는 성질은 생각이다라고 했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육도가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 업에 따라서 업이라고 하신 데는 정상 관계거든요. 업은 모두가 정과 상의 관계예요.
업이 바로 정사입니다. 결국에 업이라고, 업은 중생들이 여러 가지 행위, 행동인데 업을 지거나 또 업의 작용이 모두가 상과 정 관계이므로 상과 정 빼놓으면 업이 없잖아요. 내가 정과 상, 감정과 이 상상, 생각 그러한 두 가지가 바로 업이다 말이야. 그러므로 그 상계와 하계로 윤회하는 일이 생긴다. 상이 많은 사람은 상계로 올라가고 정이 많은 사람은 하계 사막도로. 상계는 천상 인간이요. 아나나 일체 세간 어느 생사가 상속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다. 일체 모든 세간 중생들이 나고 죽고 하는 생사 윤회가 계속하는데 생종 순습하고 생은 순습을 따르고 사종 별류라 죽는 것은 별류를 따르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순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순습이라고 하지요. 사는 것은 좋아하고 죽는 것은 싫어하지요. 그래서 죽는 것을 지어서 별류, 별류라는 것은 바로 영유란 말과 같죠. 변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두 가지 관계가 벌어진단 말이죠. 생사를 지금 말합니다. 생은 순습이라 했고 죽음은 별류라고 했죠. 사는 것이 기본 아니요. 사는 것 때문에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을 사는 것은 좋아하고 그 사는 것을 순습이라고 말한 거죠. 생은 순습이라고 표현을 했고 사는 별류라고 표현했죠. 별류란 말은 바꿔 말하면 순습이 아니고 이것은 별류란 말은 변화를 뜻하고 또는 영류를 뜻하죠. 요 유자는 영류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죽는 것은 벌써 크게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크게 변하는 것은 죽는 거예요. 인간이 이 세상에 나왔다가 생의 반대가 죽음 아니요. 그래서 순습과 별류. 순습은 순조로운 것이니까 순조로운 것은 늘 그대로 상습적으로 익힌 관습 같은 거죠. 습관화 또는 그것은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일하고 먹고 자고 하는 것은 늘 그대로죠. 뭐 어제나 오늘이나 그런 게 순습이라요. 별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를 순습이라고 여기서는 말했죠. 그래서 호생 오사라.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지요. 어째게 소리가 나요. 싫어로자로 발음하지요. 누구나 다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죠. 호생 오사라.
사는 것을 좋아하고 죽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순습이요 또한 영유라요. 영유가 바로 별유라요. 명종하려 갈 때, 목숨이 바치려고 갈 때, 사람이 이제 운명할 때 그 말이죠. 난촉을 버리기 전에, 난촉이라서 몸이 따뜻한데 따뜻한 것이 다 식어버리면 냉각되어 버리면 죽지요. 그러니까 몸이 따뜻하면 죽지 않은 표시라요. 모두 다 식어버리면 죽은 거요. 그래서 난촉이랑 따뜻한 거죠. 따뜻한 촉감을 버리기 전에. 일생의 선악이 한꺼번에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죽으려고 할 때 죽기 전에 일생의 그 착한 일을 한 거, 나쁜 일을 한 거, 그것이 동시에 다 나타나요. 평소에는 여러 날을 두고, 여러 해를 두고, 선악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선업도 지었고, 악업도 지었지만, 죽을 때는 동시에 나타나요. 그때는 한목에 다 결산하니까 그랬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백정노릇을 해가지고, 소를 날마다 여러 마리를 잡지요, 이제. 그러면은 몇 년을 잡아놓으면은 그 소가 아마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될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루 이틀 늘소 잡는 것은 한두 마리 잡든지 며칠 만에 한 마리씩 잡든지 하는데 죽을 때 그 업으로 나타난 것은 동시에 그 소 가령 자기 일생 동안 잡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가 동시에 나와서 뿔을 가지고 떠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백정을. 그러니까 백정질 한 사람은 죽을 때더 질겁을 하죠. 식겁하고 죽죠. 그런 게 이제 한꺼번에 나타나는 돌입니다. 그래서 선업을 지은 것도 한꺼번에 나타나고 악업을 지은 것도 한꺼번에 나타나서 모두 운명할 때 모두 다 총 결산이 되죠. 총 집계를 해요. 집결해서 집계를 이제 하게 되니까 그걸 집계한다고 하죠. 모든 계산을 다 하는 거. 총결산을 이제 보니까 총결산 갈 때라 모두 결산을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 한목에 다 나타난단 말이야. 평소에는 업을 두고두고 조금씩 조금씩 지었지만은 그것이 쌓이고 쌓인 것이 죽을 때 한목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지을 때는 점조인데 나타날 때는 돈이 아니라 점수 돈호 같이 차츰 닦았는데 깨치기는 단박에 그냥 확 깨치죠. 업은 선하고 업을 이 뜻이죠. 돈현 단박에 한꺼번에 나타나요. 업을 지을 때는 차츰차츰 점조를 했지만 한 가지 짓고 또 한 가지 짓고 선하고 업을 그랬지만 죽을 때 나타날 적에는 한꺼번에 단박에 그냥
일시에 나타나요. 도장을 새길 때는 한자 새기고 두자 새기고 여러 번 새기지 않아요? 그랬지만 도장 딱 찍으면은 동시에 그냥 여러 글자가 한목에 나타나죠. 해인산매처럼 그게 이제 돈현이라요. 단박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걸 다 곁들여 아시니까 그런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죽을 때 그런 것을 아직 겪어보지 않았고 또 그런 것을 느껴본 사람이 발표를 안 했으니까 죽을 때 나타난 것을 발표를 안 해봤으니까 그건 미지수지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 한목에 청산하려면 그렇게 나타나야 되겠지요. 업경대에 가면은 염락 저승에 업경대에 가면은 업경대에 전부 다 자기가 일생 지었던 것이 그대로 다 나타난다고 하지 않아요? 산은 역하고 생은 순하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아까 순습이라 했고 아니 뭐 사는 것은 죽는 것은 별류라고 했죠. 별류가 아니라 영류라고 그랬죠. 생역, 생순 사역이라. 생순 사역. 생을 순으로 말했고 죽는 것은 역이라. 반대 현상이 역 아니오. 생과 정반대가 역이라. 역전하고 순전하고 술류 반류 가지요. 술류 영류 그러한 두 가지 그 습이 습이라 해서 업을 지은 관습이요 업습이 서로 어울리느니라. 서로 사귄단 말은 서로 어울려서 생사의 그 두 가지 순역의 업이 서로가 얽히고 설키해서 두 가지가 두 가지 빼놓으면 없잖아요. 생사의 순역의 업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죠. 이러니 폐지하면 순역의 업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정상의 다소에 따라서 많고 적음에 따라서 천상에 태나기도 하고 인간에 태나기도 하고 또는 아귀나 축생이나 또는 지옥에 태어난 것을 넣어서 이제 열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열 가지로. 순상은 곧 날아가요. 여기서 이제 정상이 똑같으면 사람이 되지만 정이 5% 상이 5%면 똑같으면 인간이 되지만 상만 전부란 말이죠. 전부가 상뿐이란 말이에요. 정은 별로 없고 그런 사람은 곧 날아가요. 위로 올라가서 반드시 천상에 나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염불을 하거나 또는 무슨 계를 잘 지키거나 또는 어떤 연구를 하는 사람은 상승을 하지요. 천상 같은 데 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주로 일생 동안 생각의 업을 주로 작용을 많이 했던 사람은 만약에 날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도 천상으로 비승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도 복을 겸하고 해를 겸한다 말. 두 가지를 복해를 닦은다 말이죠. 겸하고 정원까지 겸하면 급여 정원이라는 것은 겸할 겸자가 두 번 나오는데 복을 겸하고 그 다음에 겸할 겸자를 거기까지 합니다. 해와 및 정원을 청정한 원을 겸하게 되면 자연 침대하여 자연이 마음이 열려서 그런 그건 천상으로 가는 것만 아니라 불국토로 가요. 그러니까 복해와 정원을 가진 그런 순상은 불국토로 극락석에 같은 데 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복해와 정원을 갖지 못한 순상은 천상에만 가는 거고, 그러면 저절로 마음이 열려가지고 시방 부처님을 친견하고 보게 되고, 견불 문법을 하지요. 부처님을 보고 법을 듣죠. 수원 왕생하리라. 원을 따라서 왕생을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정이 많은 사람은 극락세에 가기가 좀 어렵지요. 염불의 그 상이 많은 사람이라야 극락세에 가기가 좋아요. 그래서 염불의 16관을 닦는 게 그게요. 염불의 16관 닦는 게 나오죠. 이 16관이 내나 16상이거든. 16관상이라. 이 관이 바로 관상이거든. 능엄경으로 봐도 틀림없잖아요. 16관경이나 저런 관무량수경 같은데 그런 설명을 했죠. 염불 경토 수행법에 16가지 그 관상, 관인이나 관상이라. 실제는 극락세계 전경이 여기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극락세계 전경을 상상으로 떠올려가지고 그것이 극락세 전경이 내 눈앞에 있는 것으로 상상해가지고 그렇게 관을 하거든. 그래서 관상이라고 해요. 그 16관을 닦으면 반드시 극락 불국에 나게 된단 말이죠. 극락세계 그 가령 연못, 칠보 연못을 관찰하든지 아미타불 모습을 관찰하든지 관음세니 여러 극락세계 성중대로 그 모습을 관찰하든지 극락세계 해가 뜨고 해가 빠진 일출관, 일몰관을 닦든지 극락세계 팔공덕수 그 모습을 그런 상태를 관하든지 그런 등등이 16가지로 나오는데 그 16가지 16관상 16관을 닦게 되면은 틀림없이 그 삼매를 얻게 되고 극락세계에 가게 돼요. 삼매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관을 늘 닦으면은 그 생각이 쌓이고 쌓이면은 결국에 눈이 녹지 않고 쌓이고 쌓이면 집보다도 더 크게 뭉쳐질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극락국토에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해를 평소에 복해를 닦아야 되죠. 복과 해를 닦고 또한 청정한 원, 청정한 그 발원 공덕, 발원을 가지요. 그런 걸 겸해야 순상으로서 그 복해와 정원을 겸하면은 불국토에 자기 뜻대로, 자기 소원대로 왕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뭐 걱정 없죠. 정토 심야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죠. 정이 많지 않으면은 이 사바세계에 나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정이 많은 사람이 이 사바세계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 원이 많은 게 많아야만 극락세계에 간단 말이에요. 원은 바로 생각 아니요? 원상, 원할 자기 소원, 그런 그 원은 바로 염과 같아요. 그러니까 정다직은 정다직이니 생 사바국하고 극락세계하고 사바세계를 비교를 한다면 정이 많은 사람이 사바세계에 나게 되고 염다지이니 염다하는 사람이 생 극락국이라. 이게 정토 심요의 나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 가는 방법이 제일 좋은 법이 염불법이죠. 염불도 내나 염이나 상이나 뭐 비슷하잖아요. 염이 곧 상이고 바로 광도 되고. 그래서 1년, 2년, 3년, 5년 내지 10년 왕생을 하거든. 아미타불을 임종시에도 10번만 생각해도 10년 왕생이라. 염불을 많이 하고 평소에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극락세계 간다는 거예요.